안녕하세요. 굿모닝 연예입니다. 가왕 조용필 씨가 9년 만에 신곡을 발표했습니다. 더 젊고 과감해진 음악으로 돌아와서 가요계는 물론 대중까지 사로잡고 있습니다. 이번에 공개된 노래는 찰나와 세렝게티처럼 이 두 곡입니다. 찰나는 모든 것이 바뀌는 운명적인 찰나를 포착한 가사가 인상적이고요. 세렝게티처럼은 무한의 기회가 펼쳐진 세상을 거침없이 살아가자는 응원을 담고 있습니다. 내년 발매 예정인 정규 20집의 선 공개곡 개념으로 해외 프로듀서가 작곡하고 스타 작사가인 김이나 씨가 가사를 썼습니다. 신곡이 공개되자 대중은 70대 나이가 믿기지 않는다, 목소리가 더 젊어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또 전작 헬로에 이어서 다시 한번 전세대를 통합할 음악이란 평가도 이어졌습니다.